안녕하세요. Guten Tag. 자, 오늘은 Lektion 8, 8과 시간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하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죠. Was machst du morgen? 너 내일 뭐하니? 물어봤어요. Was machst du? 뭐하니?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죠. 직업 물어볼 때도 썼었죠. Was machen Sie? 뭐하십니까? Was sind Sie von Beruf? 직업이 뭡니까? 그럴 때도 쓰는 표현이었는데 Was machst du morgen? 너 내일 뭐해? 이럴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 morgen, 내일. 그래서 내일 뭐해? Morgen. Ich bleibe zu Hause und lerne Deutsch. Und du? 나는 bleibe zu Hause. Zu Hause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lerne Deutsch. 독일어 공부할 건데. Und du? 너는? Was machst du? 너는 뭐 할 건데? Morgen gehe ich ins Theater. 나 내일 연극 보러 갈 거야. Ins Theater. 테아터에 가다, 연극 보러 가다 이런 뜻이에요. ins Theater. 극장에 가다, 영화 보러 가는 거는 ins Kino. 콘서트에 가다, ins Konzert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gehe ins Theater. 나 내일 연극 보러 갈 건데 kommst du mit? 같이 갈래? 물어봤어요. mit, kommen, 분리동사. 함께 오다, 함께 가다. kommst du mit? 같이 갈래? wann denn? 언젠데? gegen 4 Uhr. 4시쯤이야? 그 몇 시에 정각 몇 시는 뭘 붙였었죠? 붙였어요. 4 Uhr 그러면 뭐 기차가 4시에 간다라든가 영화가 4시에 시작이다 이럴 땐 쓰는 거고요. 4시쯤에 그러면 gegen 4 Uhr. Oh ja, ich komme gerne mit.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mit, kommen, 함께 가다 분리동사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gegen 몇 시쯤에 그런 표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볼까요 이제? Treffen wir uns am Freitagabend?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만날래? 물어봤어요. 지난 과에서 제귀 동사 잠깐 나왔었죠? 서두르다, sich beeilen 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Treffen wir uns 역시 제귀 동사죠? wir일 때 uns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귀 동사예요. wir랑 uns랑 똑같은 건데 나왔죠? 그러면 sich treffen 서로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특히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제귀 대명사가 서로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ir treffen uns 그러면 우리는 서로 만난다. 여기서는 이제 만날래? 물어봤죠. treffen wir uns? 우리 만날까? am Freitagabend 금요일 저녁에 전치사 an, 전치사 in 이런 것들이 때를 나타내는 말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외워두셔야 되죠. 하루에서의 때들은 am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전에 그러면 am Vormittag, 오후에 am Nachmittag, 그 다음 저녁에 am Abend 이런 식으로요. Abend, Nachmittag, Vormittag 이런 것들이 다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an them 연결해서 am. 그래서 am Abend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Freitagabend,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만날까? am Freitagabend leider nicht. 금요일 저녁에는 유감이지만 안 되겠네. Aber am Mittwoch bin ich frei. 하지만 수요일에는 내가 시간이 있어. am Mittwoch. 요일도 전부 am 붙여요. 요일도 다 남성 명사라서 an them 줄여서 am, am Mittwoch. 그래서 수요일에 bin ich frei. 내가 자유롭다. 내가 시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in ich frei. am Mittwoch habe ich schon eine andere Verabredung. 그런데 나는 또 수요일에 schon 이미 eine andere Verabredung. 다른 약속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Verabredung, 약속. 나는 수요일에 다른 약속 있어. 그랬더니 Wie wäre es mit Donnerstag um halb fünf? 그러면은 목요일은 어때? 목요일 halb fünf. 4시 반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4시 반은 어떨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케이, 비슷한. 그래, 뭐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Wie wäre es?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wäre도 sein 동사의 그 접속법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속법까지 완벽하게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고요. 지금 그냥 Wie wäre es? 하고 mit 연결해서 이건 어떨까? 이런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hätte도 접속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럴 때도 그냥 Ich hätte gern. Was hättest du gern? Was hätten Sie gern? 그런 표현만 일단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도 Wie wäre es mit? 이건 어떨까? 공손하게 좀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 배려하면서. 그래서 Donnerstag, 목요일, um halb fünf. 4시 반은 어떨까?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독일어 시간 읽는 법, 일상회화에서의 시간 읽는 법 뒤에 숫자 편에 가서 보셔야 되죠. 독일어는 숫자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시 반이죠.
그러면 fear or dry sich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fear or dry sich 이렇게 읽는 표현은 공식적인 시간이에요. 기차 시간이라든가 라디오에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회화에서 읽는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일상회화에서 읽는 시간은 조금 더 복잡해요.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4시 25분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읽으면 4 5 25 25분 간단하게 읽으면 되죠. 그런데 회화에서는 또 다르죠. 그래서 뒤에 그 숫자 부분 보시면 이 정각 몇 시와 몇 시 반 두 개가 기준이 돼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각 4시는 4 5죠. 4 5. 그다음에 4시 반은 할프 핀프가 돼요. 5시를 향해서 반을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할프 핀프가 5시 반이 아니라 4시 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5시 반은 뭘까요? 하나 더 하니까 할프 섹스가 돼요. 5시 반은. 6시 반은 할프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반이 할프 핀프 할프 섹스 하나씩 더해서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20분을 기준으로 해서 4시 5분 그러면 5분 nach 4, 4시 후 5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4시 5분은. 그 다음에 4시 10분, 10분 지났으니까 10 nach 4예요. 4시 후 10분, 4시 후 5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시 15분은 또 15라고 안 하고 4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4분의 1, Viertel, ein Viertel nach 4, 4시 후 5분, 10분, 15분. 20분도 4시 20분, 20 nach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부터 30분까지는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20분은 10, 4, 4시 반. 4시 반이 half fünf니까 half fünf, 10분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거기 찾아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20분은 20분 nach 4, 4시 후 20분도 되고 4시 반 10분 전도 되고요. 그럼 25분은 어떻게 될까요? 5분 전이죠. 4시 5분, 25분은 여기다 5분, 5분 4와 half 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분은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났잖아요. 그래서 35분은 5분 nach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건 또 뒤에서 나올 때 한번 다시 보죠. 예, 그래서 여기서 um half 5, 우리 4시 반 목요일 4시 반은 어떨까? 그랬더니 좋아, 비슷한, 그때 보자 이런 뜻이에요. 비슷, 뭐뭐까지고, 단, 그때. 그래서 비슷한, 그때 보자. 내일 보자 그러면 bis morgen 하면 되고요. bis morgen, 내일 보자. 자, 3번 넘어가죠. gehen wir morgen ins Kino. 우리 내일 극장에 가자 그랬어요. gehen wir, 우리 뭐뭐 합시다 그런 표현들은 그냥 주어 동사 바꿔주면 되죠. wir gehen에서 바꿔서 gehen wir, 가자. gehen wir, 우리 내일 극장 가자. Jetzt läuft ein interessanter Film. 지금 재미있는 영화가 상영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네요. Läuft 역시 불규칙 동사예요. Laufen, 달리다 라는 동사인데 영화가 상영 중이다. 이럴 때도 쓰는 동사죠. 그래서 läuft, 달리고 있어. 영화가 상영 중이야. Ein interessanter Film. 남성, ein, er. 형용사 어미변화죠. Ein interessanter Film. 재미있는 영화가 상영 중이야. Wo läuft der Film? 영화가 어디서 상영 중인데? Im Kino Seoul, 서울 극장에서. Und um wie viel Uhr beginnt der Film? 영화가 몇 시에 시작인데? 몇 시, wie viel Uhr,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인가요? 물어볼 때는 wie viel Uhr ist es? 이렇게 물어보고요. 몇 시에? 그럴 땐 um을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um wie viel Uhr, 몇 시에 시작인데? Warte, 기다려봐. 또 두에 대한 명령 나왔네요. Warten 동사, 두에 대한 명령. Warte, 기다려. Ich sehe mal nach. 내가 좀 살펴볼게. Nach sehen, 분리동사예요. 살펴보다. 내가 살펴볼게. Here in der Zeitung steht es. 여기 신문에 나와 있어. 여기 in der Zeitung, 신문에 steht es. 그것이 쓰여 있다. Stehen, 서 있다죠. 근데 이제 어떤 그 신문에 쓰여 있다. 책 안에 쓰여 있다. 이럴 때도 쓰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나와 있어. Der Film beginnt um half vier. 영화가 언제 시작해요? Half vier니까. 4시 반이 아니라 3시 반이라 그랬죠. 3시 반에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Wann treffen wir uns morgen? 그러면 우리 내일 언제 만나지? Wann treffen wir uns? 우리 언제 만날까?
Treffen wir uns um 3 vor dem Kino. 우리 3, 3시에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랬죠. 자, treffen uns. 아까도 나왔어요. Sich treffen, 만나다. Wir treffen uns, 우리 서로 만나다. 그 표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언제 언제 만나자. Treffen wir uns. 몇 시에 정각 얘기할 때는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몇시반 그럴 때는 Half vier는 3시 반, Half zwei는 1시 반, 이렇게 하나씩 낮춰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